혼자 있냐? 괜찮아. 조금만 서재로 가. 하지원이 우리 차. 차 됐고. 놔두세요. 네. 처음엔 긴가민가 하더라고. 게다가 두 집이 여행까지 갔다니까 더 헷갈렸지. 좀 전에 들어온 거야. 아니, 여기 결이 외할머니가 있는 데 아니야? 그런 것 같아. 모친 며느리를 빙자해서 불륜지. 뭐 안 되겠다. 좀 마셔라, 진정기. 아. 근데 결이 엄마 처음부터 오빠랑 안 맞았다는 건 알지만 이런 문제 일으킬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. 아니 어떻게 애 때문에 어렵게 이 동네 와가지고 뭐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 어렵다는 청명 입시만 집어넣고 그랬으면 이젠 정말 애한테 올인 매진해야 할 거 아니야.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? 그것도 학원장 남편이랑. 명진이 너 입조심 단단히 해.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 소문나는 거 나 못 참는다. 알지. 그리고 미행 계속 붙여놔. 뭔 일 있을 때마다 보고하고. 내 말 명심해. 누구한테도 내색하지 마. 조서방한테도. 어. 누구? 결이 엄마랑 통하려고? 뭐라고 좀 했나? 어. 난데. 너 저기 지난번에 그거 전자추적 그거 취재했었지. 나 다름이 아니고 나 그 복제폰 하는 애 하나 소개해줘. 응. 아 저 나도 뭐 좀 알아보려고. 그래 저기 연락처 찍어줄래? 그래. 그러면은 내 전화번호 알려주고 나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해주라.